오늘 보여드릴 것은 호장근이라는 식물인데요. 호장근은 이 식물의 뿌리를 호장근이라고 하는데요. 여기 주변에 여기 호장근이 꽤 많이 있네요. 누가 여기 뭐 심은 건지 아마 자생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여기 이제 제초제를 누가 뿌렸나. 여기 이제 애기똥풀 옆에 호장근이 이렇게 기세 좋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. 호장근은 저도 뭐 이 효능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어혈을 풀어주고 이제 염증을 치료해 주는 데 아주 그 탁월한 효과가 있답니다. 여기 이제 호장근 제가 자세히 보니까 여기 호장근 군락지네요. 여기 보니까 이 호피 모양으로 이 줄기가 이렇게 호피 모양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뭐 호장근이라고 하는데 이 식물의 뿌리 부분을 이제 호장근이라 해서 좀 약용으로 많이 쓰고 이제 지금 이제 죽순처럼 쭉쭉 뻗어 올라와 있는데 이제 어린 새순은 뭐 나물로 무쳐 먹는다고 합니다. 다시 한번 볼까요? 호장근. 네. 네, 지금까지 박사마을 사무장 구본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